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원경 혁신위가 오늘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조기 해산했습니다. 혁신안의 핵심은 현행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고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혁신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의미와 파장은 취재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입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 52일 만에 조기 해산하며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등에서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포함되는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당원수가 한 100배로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어떤 권리당원 기획반도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는 경선 시 득표의 20%를 삭감하던 규정을 최대 40%까지 뺄 수 있도록 했고 다선을 향해선 용퇴를 주문했습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 위원장은 노인 폄하 발언은 재차 사과했지만 신우의 개인사 폭로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만 했습니다. 비명계는 혁신안에 대해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고 이원욱 의원은 선출직만 네 번이신 이 대표는 혁신 대상에서 빠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딴 데 있는데 왜 처방을 엉뚱한 걸 하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혁신하는 당원당규 개정 사안으로 의원총회는 물론 최고위와 전당원 투표까지 거쳐야 해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